나왔다. 야, 물소리. 뭐야, 뭐야? 일로 와, 일로 와. 너 데리고 왔네? 아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설마, 설마. 일로 와요. 우와. 뭐야. 왜 야외 욕조? 어머! 왜 욕조? 야외 욕조야. 노출 씬이 좀 있는 건가요? 근데 아니, 방송 나갈 때는 저희가 좀 처음으로 예, 예, 예. 뭐야. 목이. 여보가 준비했다고? 고생 많았으니까 와가지고. 아, 내가 뭘 고생해. 여보가 아니, 다 고생했지. 했지. 아, 아니야. 들어가 보자, 얼른. 내가 잡아줄게, 얼른. 분이 너무 분위기 예쁘셔가지고. 달달하다. 아, 조교분 하시는구나. 어? 뜨거운데? 약간. 아, 뜨거워야 돼. 여보, 원래 뜨거워요, 날씨가. 날씨가 추울 때는 왜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뜨거워요? 어, 뜨거워, 씨. 어, 뜨거워, 씨. 왜 이렇게 뜨거워요? 어, 뜨거워. 근데 딱 좀 꾹 있으면 여보 안 뜨거워. 괜찮아. 어, 뜨거워. 어, 괜찮아, 괜찮아. 가만히 딱. 가만히 있어, 그래, 그래.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아, 좋다. 너무 좋다, 그치? 신혼밥이 뜨겁네. 뜨거워. 다른 분 좋은 거지. 뜨거운 밥 맞네. 네, 뜨거운 밥, 뜨밤이네요, 뜨밤. 너무 좋다, 형. 아무튼 너무 재밌었다. 그래, 진짜 좋다. 아, 시장님 사실 감동받았어. 나도. 먹어보라고 다 과일도 잘라주시고 회도 그냥 먹어봤잖아요. 그래도 바닷바람 날씨를 춥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마음은 따뜻해졌다, 여기 와가지고. 진짜 힘 받았어. 아이고, 너무 좋다. 어? 대한민국 사람이 다 응원하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아, 진짜 진짜.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다는 증거를 나만큼 확신을 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? 어. 서로 대화할 때 눈을 계속 바라봐요. 여보, 평생을 나도 잘할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행복하게 살자. 다홍이 동생도 낳고. 아이고. 여보가 진짜 딸 갖고 싶어 했잖아. 여보 닮고 나 닮고 반반씩 닮은 딸 낳아서 너무 그냥 걔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할 것 같아. 그럼. 꼭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. 너무 행복하고 고마워요, 고. 고마워. 너무 달달하다. 내일 이제 여보 친구들 오면 우리 엄청 맛있게 밥 준비해가지고 진짜 행복한 시간 또 만들어보자. 감사했던 분들한테 우리가 잘 대접을 해드리자. 지인분들을 모시고 감사 파티를 하는군요. 와~ 고맙습니다. 어, 결혼식을. 아, 피로연이야. 어머, 어떡해.